주말에 왁싱 모델 하다가 사정해버렸다. 아이고, 싸버렸다. 다음. 잘생긴 사람. 알파메일의 특징. 태어나자마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성장함. 천성이 인성이 안 좋아도 사람과 맞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성이 천사가 됨.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은근히 잘생긴, 경험담.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생긴 왁구에, 뭐한 정신이 깃든다고? 잘생긴 왁구에 온전한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도 그럴만한 게, 그쵸? 일단 인간은 이 환경과 저거의 지배를 받잖아요. 상황에. 사실, 인생은 불공평하죠. 예. 잘생긴 왁구에 온전한 정신이 깃든다. 후천적인 요인. 사람 많은 길거리 10분만 걸어도 또래 여성들하고 눈 100번 넘게 아이컨택함. 눈빛이 딱 봐도 사랑에 빠진 눈빛. 여자를 밝힐 이유가 없음. 어디 가서든지 숨만 쉬고 있어도 알아서 여자들이 접근해서 좌빨해줌. 그치. 그냥 정말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오, 생각보다 날티가 안 나고,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하고, 넷플릭스 보고, 뭐, 집에서 롤하고,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알파메일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의 주위 친구가 되면은 족같아요. 왜냐면은, 같이 다니면서 얘가 받는 그 대우를 옆에서 간접 체험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덧없이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저내 친구인데 이내 친구랑 다니다 보니까 원님 씨발 1,000개월 구독 이게 감사합니다.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쵸? 예. 족 같은 거야. 간접 체험을 하다 보면은 와, 존나 부러운데 이게 좀 막 자꾸 거기서 이제 막 뭔가 좀그 사고가 흐려져. 이 새끼 친하고 나랑 그런 저 그런데 씨발 뭔가 여자한테 그냥 이런 빗벌려 한말 잘해서 대우받고 하던데. 여자한테 대우받고 이런 모습 보다 보면은 그래서 윤도중이랑 멀어졌냐? 얘가 좀 달라 보이는 거지. 어우 씨. 뭐지 나는? 자괴감 존나 드는 거야. 그러면서 씨발 세상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면접은 난잘 모르겠고 어쨌건 일단 마스크가 좋으면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것도 에휴, 팩트인 것 이런 같아요. 물건이 소주 땡긴다. 돈도 부족해서 혹시 몰라 호박엿 3개랑 귤 2개 챙겨서 편의점 간다. 집에 있으면 답답함. 항상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음. 특히 여자 많은 곳. 외모에 자신감이 넘쳐서 성격이 매우 외향적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함. 그러니까 이런 잘생겼는데 날티나는 애들은 이런 데 좋아하지. 근데 그냥 그런 걸 별로 티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가 잘생긴 거 알지만 굳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외모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이렇게 성격마저 그런 친구들은 더 열받아 옆에 있으면 씨발 새끼들 더 열받아 개새끼들 걔는 가기 싫어해 잘생긴 애는 뭐 헌팅 이런 거 하기 저도 싫어하고 20대 때는 아 그냥 우리끼리 잘생겼었잖아. 술이나 먹자 삼겹살이랑 그냥 삼겹살 해가지고 술이나 먹자 아야 얘도 해변 왔는데 또 헌팅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개새끼야 따라 나온나 쓰바람아 너 옆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 알았지 무조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 헌팅 해갖고 저기 하는데 여자들은 다 얘만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 더 족같아 여자들은 얘랑만 놀고 싶어 하는데 노래방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까불고 뭐다 해도 웃어줄 뿐이지 사실 웃음 싸개일 뿐이지 다 얘를 원하는 거지 여자애들끼리 그리고 막 싸워 지들끼리 전자 K 후자 남순.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위기가 곱창나 그래서 이 새끼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새끼가 싫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괜히 미안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냥 가자 아 저희 다음에 놀게요 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야 가자 가자 아 내가 말했잖아 놀기 싫었다고 야이 개새끼야 바로 소리가 나오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린 시절 여선생이나 여자 유치원 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숱하게 당해보. 코트야 선생님 안아줄래? 갑자기? 가끔 어중간하게 생기거나 못생긴 남자들이 대놓고 질투함. 고추가 작을 거라느니 게이라느니 자연미남인데 성형이라고 매도함. 근데 그것마저도 우월하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웃어. 더 재수없는 거지. 자식 낳으면 자식도 잘생김. 아내가 대놓고 추녀만 아니어도 우월한 유전자 두 개 2세에게 그냥 물려줌. 20대에만 연애 경험 100개 이상. 집에만 처박혀 있어도 여자들이 귀신같이 연락처 알아내서 만나자고 연락함. 거울 보면 행복함. 여자도 아닌데 주위에 반사되는 모든 사물에 자신이 비춰봄. 항상 태어나기 잘했다고 안도함. 이 알파메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시옷, 다 인생 질 같다. 정말 난 어디서 뭘 해야 되는 거냐? 나 뭐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은 것 같은데 방금? 나 뭐 하려고 했었냐 랄프야? 어? 뭘 한다냐? 게이들아 다같이 힘내자. 똥이야? 아니 뭐 방금 하려고 하다가 내가 넘어간 것 같은데. 호트야 우리 한번 하자. 넘어갑시다. 예. 나 이거 아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거 그 괜히 좀 기분이 더러워져. 뭘 넘어가 한번 하자고. 임신 여친이 임신해서 그래 이런 거 너무 개빡쳐. 여친이 임신해서 헤어졌다. 너무 힘들다. 낙태는 하는 거지 합법이니까. 몰라 내 할 바 아니잖아. 야 이 집 잘하네. 야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네. 나랑은.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자기랑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대. 넘어갑시다. 인생 찌질이 특징 10가지. 넘어가자. 괜히 또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해. 알았어 안 할래. 나도 한국형 딥 다크 판타지 초대박. 와 사자탈. 와 탈춤. 와 중세 스타일. 역시 여자는 보전께로 참 교육 이은지. 와 동양미 건축물. 와 궁녀들. 와 중전마마. 와 좀비까지? K무사. 와 이거 무조건 된다. 딥 다크 판타지 액션 RPG 거대 몬스터까지? 한국 게이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 K 딥다크 판타지 AAA 게임 아 AAA급 게임 드디어 나오는구나. 응 NC 선앙당에서 한번 하자 씨. 형님 제가 여자친구 생일 선물 주려는데 뭐 줄까요? 형님 식견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 25살이에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딥이랑 다크만 보면 당장 해야겠는걸. 강아지 댕댕이 귀엽네.
로드뷰 찍는 네이버 로드뷰, 그러니까 카카오맵 로드뷰 찍는 걸 가지고 계속 쫓아왔대. 신기해갖고 강아지가. 아유 귀여워.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시원하게 두 발 빼고 남은 5만원으로 보스트 시계 사주면 결혼 가능. 기모띠, 기아모터스, 기모띠, 앙 기모띠. 우와 뭐야? 중국에서 아직 안 돌아온 에버글로우 왕. 에버글로우 왕이런. 얘 이름이 왕이런인가 봐. 어우 이쁘다. 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전혀 두반장 냄새가 안 나는걸? 약간 중국형 미녀라고 하면 이제 판빙빙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 어 근데 전혀 그 느낌이 안 나는 걸? 춘장어 나오는 순간 확 깬다. 어 진짜 이쁘다. 왕이런 왕저런 게 입열면 그때부터 확 깨는 것이지. 마이크 던져준, 아, 맥주 던졌는데. 아, 이제 WWE, 어. 다 쇼죠, 어. 쇼메이커와 페이커. 아 고맙습니다 랄프야. 네? 이 사람이 쇼메이커야? 네. 뭐 어느 정도의 입지야? 지금 거의 최고일걸요? 최고의 미드라이너일걸요? 최고의 미드라이너? 예. 최고의 미드라이너는 페이커 아니야? 페이커 씨는 좀 오래 해가지고.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어? 이미 왔어? 어 전성기. 아 지금 메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정도야? 와 진짜? 너를 잘 안 봐서 몰라요 이제. 오 17연승을 했어? 어 그래? 그럼 이제 라이프 지읒도 모르네. T1 지금 17연승 중인데 쇼맨은 3등급 미드야. 아 그래? 랄프 잘 모르는구나? 모르죠. 이거 끼도 계속 봐야 돼요. 아 그래? 작년에 잘했던 사람이 올해 못할 수도 있고. 어... 쭉 폼이 레전드급이었던 선수는 누구야? 그러면? 예? 쭉 폼이 이건 전혀 범접 불가능한 롤계의 천재다. 아인슈타인이다. 뭐 이럴 사람. 페이커야? 뛰는 자와 나는 자. 그래. 페이커는 태물이야? 아 그래요? 어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여러분들 롤 참 좋아하시는군요. 예. 쥐 롤 디기지. 18 100개리 액션 오지게 잘 지었누. 나도 보고픈데 9000원 없누. 18 내가 해야겠누. 바로웨이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싱글벙글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 전남친 집을 찾아가서 훔쳐본 20대 여성 스토킹범으로 체포. 뭔 말이야?
그래픽 이지의 디자인 기자, 사진 이지의 디자이너. 너그 발언 저항 받을 거다. 휴결륜. 전 남친의 집을 찾아가서 훔쳐본 20대 여성이라고 기사가 나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지의 씨가 머니투데이. 아, 개 나쁜 손님 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식지만 중국 게임 롤은 좋아요. 반중 놀게 거북 유방단 취향 의세대 키우키우.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 어우. 어디 쪽이야? 유럽이야? 어디야?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이래요. 모델이래는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그녀의 사진 촬영 중 어쩔 줄 몰라 엉거주춤하는 장면이 오우 쉣. 감사합니다. 코웃은 안 할 거예요. 네. 이거 저기 해축겔에서 많이 떠도는 짤 중에 하나잖아. 메시 찐따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만큼 미모로 보는 이들을 홀리게 만드는 야엘 실비아. 2020년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로 선정됐었다. 16살 때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가 유명해지면서 모델로 데뷔하게 됐다고. 짙은 눈썹, 에메랄드빛 푸른 눈동자로 데뷔하자마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실비아. 이스라엘 국적 여성들이 진짜 이쁘구나. 근데 이렇게 이쁜데 거기까지 의무 징병 그 제도라서 겔가도 뭐 이런 사람들도 리액션 다 따라하고 있는데 눈알 왼쪽 오른쪽 닥쳐. 기초 복무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면 대체 복무도 가능하다고. 완벽하다. 공군에 입대했다고. 야, 진짜 이쁘다. 너네 남자 아니냐? 꽉 주워서 안거주춤. 서륜 바이럴인가? 요즘 계속 올라오네. 서륜아, 중학교 때 사진이라고. 계속 올라오네. 그래, 뭐 대단한 외모인 줄은 알겠어. 알겠는데 80발 줬단네. 유유 형의 마방은 아무리 가도 저런 애가 없는 거야. 개소리야, 너 조심해. 바이럴들이 좀 있는 것 같아. 1인 그니까 1일 1 설류나 사진 찍지 말자. 외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나 유튜브 쇼츠 보다가 존나 충격 먹었잖아. 이거 본 사람도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여자들 진짜 미쳐버린다. 이거 보면은 장담할게. 자세가 아, 또 긴함님님께서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혈캡 몇 게임? 나도 몰라요. 예, 미쳤더라 이거. 나 보고 나서 솔직히 나도 남자지만 이 알파메일들이 풍기는 이 수컷의 매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어. 그냥 져버렸어. 그 정도야. 오바 떠는 게 아니라 봐봐.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자세가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냥 생겨도 돼. 아니면 내가 일어나야 돼. 단단히. 땡겨봐. 땡겨는 거지. 근데 좀 약간 반대잖아. 원래는 여자가 좀 이렇게 키가 작은.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알아? 그냥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키스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랑 이렇게 배우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본인 열리라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나도 혹시 앉아있을 때 땡기는 건 그냥 한 번에 확 오는 거고 올라가시면 한 텀이 있는 거죠.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세. 한번 하자고 오지 마라. 미쳤지. 그러니까 족같아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자 이 말이지. 내 말은 우리가 하면 여러 고소 당하게. 우리가 하면 뭔 줄 알아? 우리가 하면 이거야. 여자 눈빛 고소. 우리가 하면 이거야. 얘들아. 재수없어 시불. 아이고 우리 한입이 고맙다. 눈. 와 시옷 이발 고백하고 싶다. 괴리감 지린다 시발. 기욱 저 시아버지는 그래도 사내 증미 다 맛봤을 텐데. 기분 좋아? 내가 아까 까먹었던 게 이거였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자 우리 애기나 보면서 정하자. 아우 이뻐. 얘는 또 봐도 너무 귀엽네. 야 어쩜 이렇게 이쁘냐. 아이고 몰라 여잔지 남잔지. 너무 귀엽지 않아? 감사합니다 김하님님. 시발 형 이건 진짜 아니잖아 시부레. 저건 무고죄도 안 되겠다. 코트 오빠가 더 입어 덜렁. 저 아버진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 다지겁은 농부시고 시뿌리는. 막무가내 중고 막무가내 중고 거래 현장. 뭐야 이거? 또 연예인이 또 저기 무개념 짓거리 한 거 나오는 거구나. 함소원. 극혐이긴 하더라. 색즉시공 때 봤을 때는 참 그랬는데. 함소원 중국 보정께.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이게이들, 그러니까 LGBT 군인들, 러시아 침략의 어둠에 맞선다. 게이일지언정 이 나라가 침략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동성애 전쟁 참전 용사,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평등권을 주장하고 우리도 군대에 가고 싶다. 군인들처럼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우리들의 어떤 그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군인으로서 국민으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근데 나는 장난하냐? 러시아 물리 게이 치료사 출동. 꼭 살아남아라 게이 게이야. 참된 게이 게이네. 멋있다. 어, 멋있는 것 같아. 닌텐도 스위치판 짱구는 못 말려 풀 더빙 드디어 발매일 확정됐다고. 짱구는 못 말려 나 박사의 여름방학 이야기. 나 지금 저 닌텐도 스위치 있는데 지금 집에. 코트 어디 볼까? 오! 여기야 여기!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광주 오잉으로 오게 된 짱구. 신기한 공룡이 출현하거나 떡잎 마을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어째서인지 이곳에도 있습니다. 원인은 아마도 자칭 사설 최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하지만 짱구의 일상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곤충 채집, 낚시, 아침 오인 체조, 누나와의 데이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DJ 놀이, 사랑의 심부름, 가게 배달 심부름, 하늘을 가르는 케이블카를 구경하거나 열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농원에서 야채 키우기, 가게에 식재료 모으기 심부름. 한님아 미안해. 엄청난 크기의 공룡을 구경하는 사이 흰둥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가게의 신메뉴를 고민하면서 초코비를 먹거나 카드를 손에 넣거나. 그림일기, 어린이 신문기자, 신문사의 성장, 그리고 공룡 카드 수집과 공룡 배틀. 하지만 한가로운 그런 짱구의 여름방학. 야. 어, 귀엽다. 닌텐도 스위치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재밌겠다. 끝나지 않나? 5월 4일 날 발매된다 그러네. 와 이거 근본이다. 야 성우 박영남 성우님께서 해주셨네. 아 이거 또 오랜만에 봐야겠다. 어 박영남 성우의 급발진 급발진 영상 봐야겠다. 어. 고대 그리스에도 2인 1조 게이게이 고대 이상인데 나 제가 그동안에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짱구를 하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니까 이게 행동이나 말이나 나도 모르게 짱구처럼 돼 가는 거예요. 급발진 지리네. 아 레전드네 이거. 와 신영만 선생님도 아 김한진 선생님이 신영만 역할을 맡았었구나. 어쩐지 나 제일 좋아하는 성우님 이름 이 성우님이 김한진 성우님이에요. 이게 저 이 성우님께서 손오공도 연기하시고 그랬어요. 예 네. 목소리 졸라 멋있어. 야 오바나 레전드죠. 쇼. 안녕하세요. 박가이자 보고 싶은데 거기서 대사 네 마디짜리를 하면서 학교에 우수한 연기자로 이제 뭐 추천 해준다고 어, 그러거나 뭐 그래서 그 장학생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네. 또 다행히 4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딱 들어와 보니까 네. 바로 위키 선배야. 어. 누구냐는 오세용 선배. 오세용 선배님이 네. 아 오세용 어, 선배님도 아 진짜 목소리 멋있지 않아? 말하는 목소리 자체가 드라마만 했으니까 네 그렇죠. 통폐합 되고 와서 KBS는 이제 더빙을 하게 된 외화 실사 더빙하고 네 애니메이션 그 오션스 일레븐에서 브래드 피트 역할도 맡으셨고 목소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우님이 김한진 성우님 진짜 기가 막히지. 누구냐? 에? 친구들이야? 이봐, 너희들 내 친구라 해줄까? 라나한테서 아... 쉿! 애진도 좀 더 나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뭐니? 우리? 아, 쩔지. 그렇고, 야 이거 대박이다.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람 박사님. 안된다 씨발 이거 하면서 하니까.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탐정이죠. 씨발 남도일도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다. 10년째 하는 것 같다. 야 상디,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이런 거. 예. 넘어갑시다. 다음 오로라를 촬영한 유튜버. 나 오로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걸 보려면 북극을 가야 된다더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야 미쳤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이 초록색이 이렇게 막 그 막 저게 뭐야? 뭘로 만든 거야? 눈인가? 저기 좀 센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오로라 지수 10이면 엄청 큰 건가 보네. 죽기 전에 이거 한 번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런 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었으니까. 옛날에 막 용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괜히 있는 얘기는 아닐 거야. 이거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겠네. 댕댕이한테 구조받는 조난자 시점. 댕댕이가 사람도 구해? 이 병신 새끼 여기 왜 들어가고 지랄이 너? 아 보자 그래. 근데 한입씨 좀 취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취한 거 같은데 저 사람? 그지? 기분 좋은가 보다. 호불호 갈리는 헬스 트레이너들. 어우 로이더야? 야, 허벅지로 수박도 깨겄다. 와, 하체 근육 벗어. 저런 누나한테 혼나고 싶다. 욕 먹고 있는 SBS. 스브스 뉴스에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좀 억울 한번 또 끌어보려고 개 미친 짓거리 했네요.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쟁 무기 중 인류 최악의 화학 무기로 불리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의미 없는 질답 이런 거 저 문항 만들어 놓는 유튜버 새끼들 존나 많잖아요. 백린탄. 그래서 이제 가장 저 시진핑이라는 닉네임 쓰는 남은 탄 맞아서 죽어나고 있는데 이딴 걸로 퀴즈를 내고 있네. 단원과 학생들이 탔다가 침몰해서 싸그리 죽은 배의 이름은? 1번 몽고메리오, 2번 타이탄이고, 3번 세월호. 아 답은 세월호였습니다. 이거랑 같다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흥업소인데요. 함부르크 리퍼반. 예, 독일 최대 활락가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그 매춘 이런 것들이 좀 저
핫버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섹스샵, 디스코텍, 스트립바 등 다양한 컨셉의 업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기 있는 게 FKK 남녀 온탕, 누드 사우나, 공용 사우나랑 성매매가 포함된 독일의 시설이라 그래요.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돈을 내고 입장해 갖고 개인 사업자인 여성분들과 30분에 6만 7천 원, 그리고 8만 원 가량의 돈을 내고 컨택을 하는 방식. 퀼른파샤, 독일에 있는 유럽 최대 성매매 업소라고 합니다. 이 11층짜리 건물을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독일의 홍등가.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여러분 장난으로 이제 너 가봐라 코트야, 너가 참 좋아하겠다, 넌 바로 그냥 독일 가야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을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하면은 불법이 됩니다. 예, 알아본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랄프야, 여권이 어디선? 뭐? 랄프야, 항공편 알아보라고? 뭐? 구미야, 여권 챙기라고? 예. 컨셉 잡으려고 알아봤다고 불법이라 바로 포기한 거야? 아니야. 근데 너는 한국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하잖아. 자, 카리나 몸매 영상? 이건 뭐야? 카리나가 누구야? 이분이 카리나야? 윈터는 누가? 이분이 윈터야? 이게 에스파야? 이게 뭐야 근데? 나 이재명 캠프 인사인데 30대 남성 억대 사기 혐의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광주남부경찰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18일 30대 남성 A가 선거 자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8,150만원을 편취했다고. 이재명 아저씨 이용해갖고 이렇게 사기를 쳤네. 어떡하나 이거. 이재명 아저씨가 해결해줄라나? 아하. 개씨 이파라 이돌피 오덕후 도태번식 달랑남들아, 카페에 아이돌 글 좀 작작 올려라. 이게 케이크 논쟁이 지금 유행한다고? 뭔데? 또 씨발 대도 않는 뭐 이렇게 뭐 깻잎 뭐 이런 거야? 인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대화거리? 참 족같은 게 다 있네. 볼게. 자, 친구가 너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샀어. 근데 친구가 케이크를 사놓고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할 것도 없고 기다리다가 케이크의 5분의 1 조각 정도를 칼로 썰어서 덜어서 먹었어. 근데 그 케이크 딱 받았을 때 한 조각 잘려있길래 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는 야 너 기다리다가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 미안해 라고 하면 니네 기분이 어떠냐. 전자는 아무리 그래도 나 줄 거라면서 그걸 먹냐. 후자는 너무 배고팠으면 그럴 수 있지. 받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다. 이거 의외로 갈림. 아 인싸문화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너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나 내 입장에서는 내 생일인데 그 너무 개념 없는 것 같기도 해. 나를 걔 조수로 보나? 다른 날이면 모르겠는데 나를 기다리면서 내 케이크를 가지고 그런 거야. 아! 내가 사라고 오다를 내린 게 아니라 친구가 놔주려고 지가 산 케이크네? 그러면은 네가 반을 처먹건 3분의 2를 처먹건 싹 다 처먹건 아무 의미 없어. 처먹고 싶으면 처먹어. 난 이거야. 내가 산 게 아니면 상관없어. 내가 사라고 이제 뭐 내가 산 그런 건데 내 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럼 이제 바로 싸대기 마렵지. 네 돈으로 산 거면 네가 다 처먹건 뭐라건 상관없어. 난 그래. 내 성격은. 굳이 안 받아도 돼, 그럼 케이크 정도는. 이게 정답이지.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 한 조각 썰려있는 케이크 보고 야 내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 먹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줘버리면은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 한 조각 딱 먹은 건데 이거 씨발 뭐 먹다 남은 거 나 주는 거야? 뭐야 이 씨팔 새끼 장난치나? 야, 안 먹어 니나 처먹어 이럴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랄프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마디 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랄프가 그렇게 했다. 아, 쟤 너무 배고파서 한 조각 먹었어요 형님 라고 하면은 조금 저기 할 것 같긴 해. 근데 너도 그러지 않니? 랄프야? 네? 그 랄프는 이미 그런 짓을 했어. 예. 랄프는 이미 그런 짓을 많이 해왔어 그동안. 제가요? 언제요 제가? 너 정말 양심 있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제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 내가 얘기해? 무슨 일이시죠? 네.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진짜로 없어? 기억 안 나요, 전화. 너 그러면은 같은 프레임 씌우네. 엘프야. 표정 싹 변하는 거 봐라. 이 형 무서워. 너 흠이가 형이랑 나랑 같이 먹으라고 했던 치킨 그 기프티콘 왜 네 혼자 다 처먹었노? 형이랑 먹으라고 했다고요? 응. 언제요? 흠이가 너한테 선물해 준 기프티콘 말이야. 제 생일이라 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 와, 기억하고 있노? 난 기억하고 있지. 기억 안 나? 예. 그래? 불편하구만. 아니, 흠이가 그러더라고. 아 우리 한입이가 또 아니 흠이야 그러더라고. 형 치킨 드셨어요? 케이크 18조각도 아니고 무슨 치킨? 아니 형이랑 같이 먹으라고 랄프한테 제가 기프티콘 선물해줬는데 같이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드셨구나. 그런가 보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거든. 기억 안 나 정말? 예. 그래? 예.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장건음실로 와보세요. 수도 있지, 저저 식탐. 장건음실로 와보세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제가 한 치킨 세 마리인가? 네 마리 보냈었어요. 나 단 한 마리도 못 먹었어. 형 자숙 중일 때 한 마리. 그거는 형이 말한 거 맞아요. 네, 말한 거 맞아요. 저 랄프랑 형이랑 같이 먹으라고 줬고 랄프 생일 때 줬어요. 호원 여자친구랑 먹었고 랄프 여자친구 생일 때도 보냈어요. 같이 먹으라 보낸 거 맞습니다. 첫 번째 치킨 생방을 잘 모르겠는데요. 고영빈 실로 와. 저는 진짜 고영빈 실로 와봐요. 아니 치킨 아니 그거 생방을 모르겠네. 저는
그 닭이 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 너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무슨 그 저 닭을 먹었나 모르겠네요. 그 닭이 화물이 있어 돈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몰. 아 그 닭이 닭을 언제 먹었지 제가? 언제 먹었죠 제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저 혼자 그렇게 먹을 아니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예, 저는 먹는데 욕심이 없어요. 진짜로. 맞아? 예. 그럼 치킨 한 마리 사 줘. 어. 예? 사 줘. 알겠습니다. 어. 그 정도는 뭐 BBQ 한 마리 사줘.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죠. 어. 아 몰래라. 야 너 너도 장군은. 네. 너도 사 줘. 저요? 어. 전 사 줬습니다. 알았어. 네. 들어가. 어. 해 주어. 100개 너무 고마워 한입아. 끊겨버렸다 화면 전화 나면서. 어. 아 너무 웃겼다. 이번 주 자 열 번째 페이지 요거까지만 할게요. 시발 처 먹는 거 앞이라고. 존나 진태 나오네. 우리가 저렇게 갈구면 존나 삐질 거면서 허리라인 드러내 섹시 뽐맨 아이들 아이돌 미연. 이 친구 이름이 미연씨구나. 어 어디 멤버야? 랄프야 미연씨요? 어 어디 멤버야? 5인조 여자아이들. 아 여자아이들이라는 아 여자아이돌이 아니야 여자아이들이라는 그 그룹의 멤버야? 어 이쁘네. 어 바이럴인가? 여자아이들 바이럴이에요? 어 근데 뭐 복근이 훌륭하네요. 네. 그래요. 현타 존나 오겠다. 아이고 저 냄새 X같던데? 나 저 냄새 뭔 냄새인지 알거든. 우유 치즈 냄새? 어. 시장녀의 오토바이 신호대기. 아이고 야 키가 몇이길래? 야 이건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오르막길이나 저기 내리막길에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야 이건 좀 매우 위험하다. 저렇게 타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키가 작아갖고 고양이한테 주사 놓으면 반응. 아우 화학질에 되는 거 봐. 어휴 지랄하네 아주 그냥. 어, 그 수우파의 노제. 어 이분이 이제 춤추시는 분이죠? 아 수우파를 안 봐 모르겠어요. 어! 레드벨벳 컴백하네? 아 그래 너무 공백이 길었어. 한때는 참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렇게 해가지고 3파전이었는데 SM, JYP, YG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YG가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가 버렸고 컨셉을 너무 잘 잡았어 블랙핑크가. 약간 다크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그 좀 아무래도 그 과즙미나 이런 것들로 좀 승부를 봤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소녀미? 이게 좀 약간 그 발랄함? 그런 컨셉이었는데 어허 아이린 때문에 존망했다고. 근데 아이린 씨 성격이 그렇게 안 좋나? 실제로? 좀 예민한 것 같긴 하더라고.
인성이 터졌어. 난 애초에 근데 조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만 하겠냐? 야 됐고 이제 슬슬 닥치고 다음 컨텐츠 하자. 어 근데 컨셉이 SM이니까 되겠지? 어 SM이면은 되겠지 뭐. 그래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한 최연소 주주? 열란설인데 오늘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삼성전자 주식총회 초대받아서 왔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13만 9천원 정도 넣었습니다. 두 개요? 네, 두 개예요. 삼성전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라는 점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지만 꼬마야, 아, 지금 삼성전자 좆바 같다. 예, 좆돼버렸어.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현대가, 현다이가 드디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이 이제 법으로 돼가지고 드디어 뛰어든다 그럽니다. 기아랑 같이 해가지고 예 이제 중고차 사기치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도록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